부사장님 저희 네. 4편 조회수 한번 보셨어요? 아 예. 그래도 전편보다는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한 3천 뷰 정도 나왔는데 네. 제가 사실 개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정도쯤 되면 한 만 뷰 정도는 갔어야 되지 않나. 아이고 저는 그냥 양념치는 역할이고. 양념. 네. 저희 구독자 수를 늘려주라는 그런 목표에서 내려온 건데. 당신이 궁금해하시는 노트북 듣다가 귀에 피가 나시기 전까지만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블로터 테크니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이엔테크 리뷰 개사장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사장님 오늘 그 노트북계의 TMI 본능을 좀 제대로 발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아 사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아직 못한 적도 없는데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날이 왔습니다. 네. 이 제품 오늘 저희가 다룰 제품이 무려 싱크패드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제이엔테크 리뷰 홈페이지 제가 들어갔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이 싱크패드 브랜드에 대해서 이 히스토리를 정리하셨는데 무슨 대안서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 책도 있어요. 이거 싱크패드 역사에 대한. 아 진짜요? 네, 해외에는 그 책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스크롤을 내리 있는데 아 이제 좀 끝나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건 네. 진짜 TMI시구나. 제가 이거 원래부터도 싱크패드에 대해서는 좀 쓰려고 했었는데 마침 X1 나노 만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서 그냥 내친 김에 쓰게 됐고요. 네네. 더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 많았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에 공하게 피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요. 오늘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싱크패드는 왜 노트북 매니아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완전 근원부터 좀 찾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1980년대 휴대용 PC의 성장기부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용 PC의 성장기에 대해서부터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뭐 최대한 좀 짧게 해볼게요. 일단 1980년도에는 IBM이 데스크탑 PC 시장 완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휴대용 PC 같은 경우는 컴팩이라든지 도시바 같은 데서 좀 많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IBM에서는 이제 그 시장 파이를 조금 먹고 싶어가지고 PS2L40이라는 모델을 냈었는데 뭐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뭐 사실 이름만 들어도 매력적이지가 못하잖아요. PS2L40이요? 네, 그때 IBM 밀고 있었던 게 PS2라는 뭐 브랜드가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실패를 하고 1992년도에 이제 완전히 노트북 시리즈는 싱크패드라는 아이덴티티를 갖추고 이제 새로 브랜딩을 해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싱크패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1992년도에 시작된 싱크패드가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싱크패드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디자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싱크패드 노트북 누구나 봐도 아 저거 싱크패드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걸 좋게 보는 분은 클래식하다 약간 정장 수트를 입은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약간 틀딱 같다 조금 조금 아재 느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급격하게 변하는 IT 시장에서 28년 동안 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시에 노트북들은 대부분 막 이제 하얀색 플라스틱 오래 쓰면 노란색으로 물드는 뭐 그런 플라스틱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사이에 되게 돋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유로는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싱크패드 시리즈가 IBM에 작정하고 만든 시리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야마토 연구소 같은 데서 R&D를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기술력이 당시에 거의 최고급으로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식으로 싱크패드 시리즈를 이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내구성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빨콘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마우스를 조작할 인터페이스가 없었어요 노트북에.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새로 달아주는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설명할 게 더 많긴 하지만 일단 네, 그 기술력하고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네. 이 브랜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때 소멸될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레노버에 인수가 된 거잖아요. 네.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90년대에는 싱크패드의 황금기였어요. 뭐 이제 앞선 기술력으로 그때는 대부분 노트북을 구매하는 데가 대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나사, 뭐 우주에서 쓰는 노트북 하면 싱크패드가 되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은 기관에서 구입을 하던 게 싱크패드였고 그래서 R&D에 투자할 여력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개인 소비자들도 노트북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미국에서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IT 기업들 약간 경제공황에 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IT 기업들이 대부분 다 휘청휘청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겹쳐가지고 싱크패드 브랜드가 좀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IBM이 되게 무리수를 많이 던졌어요. 되게 이상한 제품도 많이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나요? 막 오른쪽에다 노트북 오른쪽에다가 노트패드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닿아놓은 뭐 그런 제품도 만들기도 했고, 막 화면 돌아가는 제품도 만들기도 했고, 물론 그런 게 요즘 이제 레노버 요가 시리즈의 시초가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 좀 괴상한 물건이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 폼팩터를 변화한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시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노트북처럼 이렇게 정해진 환경에서 정해진 업무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함부로 바꾼다라는 그 시도 자체가 되게 무리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싱크패드라는 게 항상 익숙하고 친근한 느낌이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시도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충성 고객마저도 조금 약간 정이 떨어져 버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거는 뭐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LG에서 싱크패드를 하나 만든 적이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정도쯤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싱크패드 시리즈가 동양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권을 좀 행사하고 싶어서 약간 부린 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꼼수였다 어쨌든. 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그게 그래서 이 싱크패드 브랜드가 레노버에 인수가 된 거고, 예, 예. 그 이후로 이제 히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IBM이 완전 PC 사업부를 레노버한테 다 매각했죠. 싱크패드를 포함해서. 맞아요. 그래도 이 레노버 체제 안에서 싱크패드가 어쨌든 잘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노트북에서 양대 산맥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HP 그리고. 예. 이 레노버의 싱크패드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레노버가 싱크패드를 인수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원가 낮추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성비를 다시 갖춘 라인업으로 좀 재정비를 했고, 아무래도 90년대 회사 초년생분들이 싱크패드 처음에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회사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뭐 지금 임원이나 이제 간부급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IT 부서에서 이사님 이번 노트북 뭐 살 거야 하면은 대부분 싱크패드를 선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 회사에 넘어간 현재까지 대기업, 미국 대기업에서도 싱크패드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고요. 네네. 그나마 HP가 레노버하고 이렇게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이유가 HP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싱크패드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과하게 많이 알아봤고요. 할 말은 더 많은데 뭐 더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제품 이 싱크패드, 레노버 싱크패드의 X1 나누란 제품이에요. 이 X1이 싱크패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군에 속하는 라인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싱크패드가 워낙에 라인업이 많아서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네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E하고 L 시리즈가 가성비 제품군이고 T 시리즈가 그냥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군이라 보시고, X가 고급형, 그 중에서도 X1이 붙은 거는 최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시리즈가 있지만 요거 워크스테이션급이니까 논외하기로 하고요. X1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프리미엄 중에서도 최상위 프리미엄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지금 이 제품을 X1 나누니까 그렇죠. 레노버 싱크패드 중에서도 최상위 브랜드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싱크패드 X1 시리즈의 가장 주력기는 14인치 카본 모델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작은 13인치 나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나노 모델이 없었어요. 새로 네네. 생긴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텔 타이거레이크 i7-11600G7이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타이거레이크 하면 11650G7 요게 익숙하실 건데, 그것보다 전력이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는 동일한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전력 CPU? 네, 더 저전력이긴 하죠. 아무래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전력을 좀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요소로 보게 되면 뭐 에보 인증을 받았거든요. 에보 인증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텔에서 해주는 인증 제도 중 하나예요. 디스플레이라든지 무게나 뭐 이제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되고, 노트북을 이렇게 닫았다가 이제 좀 놔뒀다가 다시 열었을 때 이렇게 바로 화면이 켜지는 인스턴트 웨이크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반응속도 진짜 빠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장 그래픽은 인텔 XE 내장 그래픽 똑같은 걸 사용해요. 보다 상위 전력 CPU하고 내장 그래픽 성능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고 가볍다는 거잖아요. 무게가 900g 초반대예요. 1kg도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가방에 넣었을 때도 이 무게 자체가 잘 느껴지지가 않고 그렇죠. 굉장히 가벼우니까 휴대성 측면에서 정말 극대화되어 있고, 심지어 이거 어댑터가 300g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트북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어댑터가 무겁다라고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사실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어댑터 무게가 노트북의 무게 30% 정도 돼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일상적인 블로그 편집 용도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가 8시간 정도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충전기를 그냥 두고 다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네. 안 그래도 가벼운 제품 샀는데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라고 그런 포지셔닝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써보니까 느꼈던 건데 이거 디스플레이가 진짜 특이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면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3.0인치거든요. 일반적인 13.3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16대 9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16대 10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높이가 더 높고 좌우폭이 좀 더 좁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높이만 따지면은 요거 일반적인 14인치 노트북하고 높이는 동일하거든요. 좌우폭이 줄어든 거라 이렇게 위아래 공간이 중요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생각보다 요 13.2인치 크기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거 쓰면서 느꼈던 건데 확실히 이게 세로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문서를 읽을 때 위아래로 더 뭔가 컨텐츠가 더 많이 읽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 영화나 게임 용도로는 조금 부적합하긴 합니다. 그건 와이드 화면이 더 유리하니까요. 네네.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포트가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USB-C 포트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반대쪽 보시면 아예 포트가 없어요. 구멍이네요? 네, 이건 그냥 통풍구입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가 USB-C 포트 두 개밖에 없다고 좀 쓰기 힘들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동일해요. 포트 하나는 충전 용도로 또 써야 되니까 사실은 허브를 사용해야 뭐 다른 USB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허브는 이렇게 또 따로 변매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긴 하고 뭐 포트 자체는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데 이게 한 5만 원이었나? 그 정도 했었던 거죠. 아 그리고 내부 확장 슬롯도 좀 부족하다는 것도 약간 아쉽긴 해요. SSD 슬롯도 하나밖에 없어서 네. 뭐 처음에 용량을 잘 설정하고 구매하셔야 되긴 하고요. 맞습니다. 그 입력 장치 측면에서도 좀 볼게요. 키보드나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좀 어땠나요? 그래서 싱크패드 시리즈가 키보드 타공감이 좋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근데 또 두께가 얇다 보니까 키스트로크가 조금 얕아졌어요 확실히. 그래서 싱크패드 특유의 이렇게 잘그락거리면서 눌러지는 그러니까 만족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키보드는 좀 넘겨먹었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울트라북보다는 그래도 타공감이 좋은 편이다 라고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못 봤던 이 외장 재질을 쓴 거잖아요. 카본 파이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싱크패드 X1 시리즈의 가장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카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게 카본 섬유로 되어 있는데 약간 고무 같기도 하고 뭐 좀 플라스틱 같기도 한 되게 묘한 질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가벼운 노트북들은 대부분 마그네슘 소재를 쓰잖아요. 네네. 마그네슘은 되게 쉽게 이렇게 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램 같은 걸 보시면 되게 쉽게 아실 수 있을 건데 이건 마그네슘 위에다가 카본 파이버를 다시 한번 더 입힌 거거든요. 카본 파이버는 되게 튼튼해요. 여기 만져봐도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역시 재질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확실히 저도 느꼈던 게 이 재질 자체가 주는 그런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잘 휠 것 같지도 않고 어디에 굴러다녀도 막 이렇게 손상을 입을 것 같지가 않은 그 느낌 자체가 이게 진짜 프리미엄 제품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가격도 프리미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 이제 나올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가격이 이게 최저 사양 모델 기준으로 190만 원대를 하고요. 아. 제가 어느 정도 좀 쓰고 싶은 16GB 램 모델 기준으로는 210만 원 전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메인 노트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들고 다니는 서브 노트북 포지션이잖아요. 맞아요. 서브 기기에다가 200만 원 넘게 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합니다. 애초에 이거는 그냥 대기업 회장님들의 가볍게 들고 다니는 서브 노트북이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5편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최종 평가하면서 별점을 한번 넣어보기로 했어요. 별점 10점 만점에 이 제품이 몇 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사장님? 일단 전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만약 돈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 나는 정말 프리미엄한 요소를 원하고 그리고 서브 노트북이라는 이 제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9점 이상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딱 잘라서 9점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돈도 중요하고 나는 노트북을 딱 하나만 살 거다 그렇게 본다면 5.5점 5.5점 5.5점이 일단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의 점수는 5.5점인 거예요. 왜냐면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평가도 간단히 얹으자면 저는 한 6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확실한 건 제가 그동안 써봤던 노트북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사용성에서의 만족감이 높은 노트북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감수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이런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고
언젠가 한번 사야겠다 정도의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6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 간단한 한 주평은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 사다가 내 주머니도 가벼워지겠다 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돈만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근데 맞아요. 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회장님 저희 부자 돼가지고 언젠가 꼭 이 노트북 저희 그냥 업무용 네. 노트북으로 언젠가 쓸 수 있도록 그렇죠, 합시다. 그냥 세컨드 기기 싱크패드 사지 뭐 약간 이랬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X1 나노와 함께 이 싱크패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싱크패드가 워낙에 유서가 깊은 노트북 브랜드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가격이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 이번 영상으로 싱크패드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다 올라가셨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JN테크리뷰 개사장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뭐라고 하시면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죠. 네, 다 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다 답글 달아주시더라고요. 아, 반은 아니고 왜 보이는 거 몇 개 좀 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회사장님 오늘 진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